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올해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이 법이 올해 안에는 폐지 내지는 개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둘 교수 사건 항소심이 열려서 검찰이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형이 너무 가볍고 송 교수가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정작 이 재판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도율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준목 PD, 송도율 교수만큼 이 단기간에 그 사람들의 인식이 극에서 극으로 엇갈린 경우도 드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국 당시만 해도 비판적 지식인이라 불렸던 송도율 교수가 불과 한 달 만에 해방 이후 최대 건물 간첩으로 불리게 된 과정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지난 8일 구치소에 있는 남편 송도율 교수를 면회하고 나오는 부인 정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주어진 면회 시간은 단 10분. 하지만 정 씨는 매일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잘 계세요? 예. 뭐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제 앞으로 문제도 얘기했고 이제 그 안에서 건강 관리 문제 얘기했고 또 안에서는 또 밖에 사람 걱정하고 그런 거죠. 보고 가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보고 갈 때면 참 마음이 아프고 실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세요? 예, 기가 막힙니다. 2003년 9월 22일 송도율 교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37년 만에 밟는 고국당이었습니다. 네, 감격스럽습니다. 여러 번 생각했던 고향길이 이번에 성공이 돼서 아주... 네, 이때 당시에 그 언론의 관심이 대단했었죠? 네, 그의 귀국은 당시 언론계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74년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송도율 씨는 현지에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란 단체를 결성, 초대 의장을 역임하며 반유신체제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송도율 교수는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송도율 교수는 작곡가 고 윤희상 선생과 더불어 대표적인 반체제 해외 인사로 꼽혀왔습니다. 송도율 선생이 상당히 큰 상품이었어요. 사실은 언론사나 대학이나 어떻게 하면 송도율 선생하고 좀 관계를 맺어서 이 좀 상품화 전략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겠다는 학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언론사에서는 보수적인 언론사입니다만 이제 그 양반이 입국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사도 나갔고 입국 다음 날 송 교수는 국정원에 자진 출두를 합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받았고 그 역시 통과 의뢰의 하나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잘 해명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그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연일 강도 높은 출퇴근 조사가 이어졌고 이른바 새로운 자백들이 몰아치듯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송 교수는 북한에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73년에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당 중앙위원임을 시인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송 교수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 내용들은 마침 국정원을 국정감사하던 의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요 내용에도 보면은 열려 있습니다. 독일의 북한의 이익 대표 사진도 써 있어요. 아까 저 장례식장에서 우는 거 있잖아. 눈물 흘리고 그래. 울먹이면서 언제에 손자 그러다가 죽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할게. 그 수사관 얘기가요. 뭐 정치국은 이것도 없어요. 뭐 정치국은 후보 김철수가 맞으니까 저 당신 서열 몇 초로 생각하고 있어? 23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니야? 응? 30년 압력한 간첩을 그것도 송도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들어오기 전에 소송까지 했죠. 나 김철수 아니라고 자백하면 용서해 줍니까?
강물이라고 자백하고 활개치게 다녀도 됩니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의원들의 폭로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극우단체들의 규탄하는 목소리도 또 대단했죠. 이에 극우단체들은 연일 집회를 열어 송두율 교수를 즉각 구속하거나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몰이식의 파상공세가 계속되자 송두율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나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헌법 준수와 조선노동당 탈당을 알린 뒤 사흘 만에 다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행한 행동들은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거의 저희 뇌리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저희 삶에서 아무런 의미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에서도 이렇게 사회 무리를 일으키리라는 생각도 없이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치우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예컨대 노동당 입당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저의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아준 많은 분들, 민주화운동의 애쓴 분들, 그리고 나아가 국민들께 깊이 사과하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송 교수는 경계인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침묵 행위를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걸 감추느냐 이거예요.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김용순이도 왔다 갔다 물론 죽었지만 이북산들이 서울에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자기가 노동당 아니 황장협의장 노동당 비서였는데 탈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탈북하면 본인이 숨겼던 부분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사실 숨겼던 부분이 이제 새로 드러나고 뭐 하면서 송두율 교수가 하는 말에 대한 이제 신뢰가 좀 손상당한 부분이 있죠. 과거 그런 그 활동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기 그 불을 땡기면서 차분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송두율 교수가 왜 귀국을 했는지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보기보다도 송두율 씨는 바로 간첩이고 간첩의 차원을 떠나서 북한의 지도원 구성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드러나고 양파같이 껍질이 벗겨지면 한마디 한마디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주 훈련받고 그리고 전형적인 고위급 북한 간첩입니다. 송 교수의 입국을 주선했던 단체의 관계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간첩 혐의가 나왔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것도 책임져야죠. 혐의가 나왔습니다. 입국을 전후해서 송두율 교수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이 KBS도 국감에서 문제가 됐었죠. 네, 정현주 사장에 대한 색깔론 시비까지 불거져 나왔습니다. 노동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황인욱 씨를 아십니까? 20일이 제 결혼 19주년 기념입니다. 좋습니다. 제 주어진 시간 이제 답변 시간에 제가 저 이거는 이원창 의원께서 저한테 간첩 혐의를 두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물론이죠. 반론의 그런데,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답변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내가 지금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KBS에서 그를 미화 영웅시하느냐?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시된 채 방영이 됐기 때문에 국감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KBS 측에서는 그러한 프로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또 국감에서 정현주 사장이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게 잘못돼서 KBS도 사과를 했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송두율 교수의 사법 처리와 관련한 발언이 무리를 일으키자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장관은 송두율 씨하고 아는 사이십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네. 혹시 가족과 친지, 친구 중에서 송 씨와 가깝게 지낸 분은 없습니까? 제 부근에 송 씨라고는 없습니다. 아니, 친구나. 친구도 송 씨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말이에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도 내사 상태에서 장관한테 보고하는 법은 없어요. 저도 피의자로. 자유민주국가의 체제인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문화부 장관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건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임시키겠어요? 건의하시겠어요? 해임을 건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부터가 공식...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니 나라가 이 꼬라지로 자꾸 넘어져가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송교수 문제에 대해 이제는 포용할 때라는 뜻을 밝혔다가 야권과 언론의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념 공세의 빌미가 되니까 좀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난감이란 표현 쓰지 맙시다. 이념 공세의 빌미가 되니까 좀 불편하네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 이 정치적인 그 공방거리로 그렇게 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들은 송 교수 입국에는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기획 입국설이라는 거죠? 적당히 수사하고 분리박연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고 검찰은 거기에 맞춰서 공소 보류하고 청와대는 초청을 하고 KBS는 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모든 이 그 문제를 소위 국민 상대로 왜곡시켜 나가는 과정에 총체적인 지휘팀이 있었지 않았나. 무슨 목적으로 위장 입국을 했는가. 위장 입국을 기획한 배후는 누구인가. 그 당시에 그 상임위에서 배후 세력이 있다. 그 뭐 NSC의 이종석, 서동만 이 두 분을 거론하셨는데요. 그 어떤 근거가 있으셔서 주장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뭐 근거는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또 그런 사람 평소 주장이라든지 이번에 그 송도열 교수에 대해서 그 NSC 정도의 그 사전에 그 뭐 이야기가 없이 그냥 이제 답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특별히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재물이죠. 뭐 정치적인 공세,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쟤는 나쁜 놈, 쟤는 이렇게 빨갱이라고 하면서 일단 규정이 되면 왕따 현상이 벌어지고 그 반사적 이익들을 받기 때문에 색깔론이 연명이 되는 건데 작년에 송 교수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 분위기도 그러한 색깔론적인 작용 과정이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카더라식의 루머들도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라는 것은 잘못된 거고 강사는 강사고 한 학기에 12시간만 한 학기에 12시간만 그 강의한 강사라는 인스트들. 지금 저 플래카드에도 송두일 교수 기자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민스터 대학에 확인한 바로는 2003년도 교수 강사 강의 계획안에 보면은 프리바트 도첸트로 나오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프로페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고 그 교수 뭐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그 뭡니까 프리바트 도첸트가 뭔가 아는지 또는 아우스플란메시가 프로페서가 뭔지를 이게 한국적인 언어로 하려면은 그 뭐 어떻게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여기 그 괴테 인스티튜트 소장이나 저 대사관에 물어보면 제일 잘 알고 제일 뭐 하면 또 민수대 대학에 가서 물어보시든지 독일 학자도 모르면서 그래서 모르면 입을 닫으라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아까 그 손 드셨는데요. 예, 지금 그 제가 성함을 모릅니다만 그 베이지색 잠바 입으신 분의 깎아내리기죠. 깎아내리기죠. 그러니까 송주열 교수가 이 사람이 뭐 하버마스의 제자고 뭐 빈터그라스가 뭐 탄원서도 보내고 그 정도의 과연 학문적 업적을 갖고 있느냐 독일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교수 직함을 갖고 있느냐 마느냐 뭐 그걸 가지고 저는 깎아내리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3월 30일 재판부는 송두일 교수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입국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송두일 교수는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애초 왜 한국으로 오려 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왔는데 딱 비행장 도착하니까 그 아들들이 그러더라고. 야 천당에 온 것 같아. 이놈들은 자세한 내 마음을 몰랐어요. 신문기자들이 사실 우린 그 이 국빈 방문 때부터 더 넘쳤어요. 인천공항에 막 플래시하고 사진 터지고 그 한국말로 인터뷰한 이놈들은 한국말 못하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열렬한 환영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더니 한국어로 천당 같아. 그리고 이게 말로만 듣던 조기구나. 조기구 참 대한민국 천당 같아. 지금과 같이
송두일 씨가 자기 반성 없이 계속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찬양하면서 남한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이러스라고 봅니다. 15년형도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한 우리 조국을 위해서입니다. 네, 조준목 PD. 이 송두일 교수 사건 관련해서는 송 교수 입국 직후부터 우리 언론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의 확인이 없이 말하자면 과열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 재판이 이루어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역시 그 점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네. 따라서 검찰의 경우 수사 중임에도 정례 브리핑까지 한 것은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모든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것처럼 알려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동희 PD, 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이 송두일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다. 또 해방 이후에 최대 간첩이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혐의는 뭡니까? 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중요한 간첩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정사실처럼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송 교수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송두일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논란은 이미 지난 97년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 씨의 망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서울에 도착한 이후에 황장엽 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들이 그저 상식화되고 있고 또 그저 주어 들은 얘기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굉장하게 어떤 무슨 리스트가 있다 뭐 이렇게 내가 뭐 얘기할 만한 건 없지만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당국자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송두일 교수. 황 씨는 당시 안기부 산하기관에서 출판한 비매품 책자를 통해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가명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이 한 월간지에 의해 보도되자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실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 출신인 임 장관의 개인 판단으로 볼 때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김철수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친북 성향이라고 믿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송두일 교수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이 국정원 조사에서 송 교수는 97년 고 김일성 주석 조문단으로 방북했을 때 김철수란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동신문에 발표된 장례위원 명단에도 김철수란 이름이 23번째 순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정원이 제시한 근거는 송두일 교수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송 교수는 97년 당시 발표된 장례위원 명단을 가지고 정치국의 권력을 분석했고 김철수를 정치국 위원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자백한 거 아니냐, 자기가 김철수라고. 거기 후보인 정치국 의원이라고 표시했잖아요, 스스로. 검찰은 이를 근거로 송두일 교수를 구속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송 교수가 후보 위원직에 종사했음을 인정해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산주의자지. 공산주의자에 심취했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심취한 자임을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심한 간첩 행위가 어딥니까? 그런데 이 송 교수도 이 부분을 확실히 인정한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송 교수는 자신은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며 재판 과정 내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고 그 후보원이 아니라고 아닌데 자꾸 믿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빡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송 교수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단 한 번 북한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정치국 후보위원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조문 당시에도 후보위원들이 서 있었던 주석단에는 오르지 못했으며 해외 사절단 대열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방북했던 박보희 씨와 함께 찍힌 사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황장엽 같은 분은 북쪽에서 내려온 가장 고위 직책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당비서입니다. 정치국 원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국 원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김일성, 김정일이 총애를 그렇게 오랫동안 받고 주체 사상 체계화를 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 역시 송 교수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분석한 자료에는 북한이 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세 차례 노동신문에 후보 위원 명단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철수란 이름의 후보 위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황장엽 씨도 자신의 책에서 후보 위원 명단에 김철수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상뿐만이 아니고 예컨대 그 오진우 장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당한 거고 또는 예를 들어서 노동당 창건 뭐 50주년 기념 뭐 주석단이라든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뭐 주석단 서열이라든가 이렇게 서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열이 반드시 후보 위원 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송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분석했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송 교수 측은 이미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이 분석이 오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책 나오자마자 그 북한 전문 기자 중앙일보 북한 전문 기자 지금은 연구원에 있는 양반이 독일 가가지고 송 교수 당신이 이게 분석한 근거가 뭐냐 이거 장례위원 명단 같은데 김일성 주석 어떻게 장례위원 명단 갖고 권력 구조를 분석하느냐 이거 틀린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때 자기가 저기 좀 잘못 지적됐다는 걸 시인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 장례위원 명단에 적힌 김철수조차 송도율 교수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입니다. 실제로 북한에 김철수란 인물이 존재한다는 점. 또 한 가지는 95년에 있었던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사망 시에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또 다른 김철수가 등장하지만 송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철 서신의 김영환 씨 등 이른바 주사파 핵심 세력이 북한의 남파 간첩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철수란 이름은 간첩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당시 김영환 씨를 포섭해 입국시킨 남파 간첩이 김철수란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김철수라고 하는 가명은 말 그대로 가명으로서 이러저러한 경우에 이러저러한 인사들을 북한으로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부여한 일종의 코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송 교수 측은 이 같은 논리로 후보 위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는 뭡니까? 네, 재판부가 채택한 핵심적인 증거는 황장엽 씨가 망명하기 전 대남 담당 비서였던 김용순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입니다. 김용순이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 위원이 되더니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황장엽 씨가 뭐 자기도 누구한테 들었다는 건데 나중에 우리 그 비공개 신문 때 이제 반대 신문을 제가 좀 하니까 시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양반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할 때는 그 황장엽 씨 자신이 거기 대남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서에 있었고 재판부는 그러나 황장엽 씨의 증언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무슨 뭐 일반 탈북자도 아니고 그 최고 2층에 있었고 그다음에 노동당의 그 대남 사업 비서고 말이죠. 송두일 씨가 무슨 원한이지 없고 말이야. 그 사람에게 무슨 그 범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겠냐 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안위와 또 우리 그 국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경계할 사항 그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그 송 교수가 후보 위원으로서 무슨 임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예, 송 교수의 저술 활동이라고 합니다. 핵폭탄, 미사일 그리고 권총 수류탄보다 더 무서운 간첩이 송도일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도일 씨는 내재적 접근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냈습니다. 이 내재적 접근론이 뭐냐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 이해하자. 대한민국 체제의 시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체제를 강화 옹호시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이 폄훼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관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공작적 활동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께. 그러나 상당수 학자들은 송 교수가 발전시킨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이론은 옹호가 아닌 견제와 비판의 시각으로 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やっぱり阻ますなんですよ、彼の先生は。だから公共の公開性とか、いわゆる民主主義のシステムなんですね。そうするとですね、彼が今の朝鮮労働党のシステムをそのまま受け入れるとはちょっと考えられないんですね。これは彼の書いてるもの全部読めばわかります。북한과항상거리를두일정한거리를두면서북한을보다비판적으로바라보는그런관점을위해발전시키고있거든요한사람학자가연구자가갖고왔던어떤그런사상적그런어떤궤적변화의궤적이것이대단히중요한건데일단뭐국법법으로문제될때는그런모든사상적궤적은없어지고과거에뭐한그냥이렇게문제잡는거죠송교수의저서들의이적성여부는실제재판이진행되는과정에서는정치국후보의원으로서행한결정적인임무수행으로귀결되어지면서핵심쟁점이되고있습니다지도적임무에종사하면처벌하는데어디까지를지도적임무라고하느냐중앙당속이냐아니면지방당뭐서기장도지도적임무냐아니면세포가뭐북한에뭐백만개이상있는데세포위원장이면지도적임무냐아무런그법의근거가기준이없어요그러니까그건그판사마음이거든검사마음이고그러니까지금송교수가활동한거는어느정도까지이제1심에서인정하고있냐면뭐책쓴거이제뭐이렇게편을쓰고뭐이런것들인데그러면그런것들이과연지도적임무로볼수있겠느냐이송도율교수가공작금을받았다이런얘기도있지않았습니까예그동안북한을방문하면서6만달러의자금을받았는데이것이공작금이라는것입니다이부분은이미공소시효가지나처벌대상은아니지만돈의성격을두고도서로다른해석이있습니다또얼마받았다예를들어서천불여비뭐인삼주소주한병받았다어느세미나나어디가초청자가여비를부담하는것은그기본적인예의아닙니까그러나송교수가북에서받은돈은이사에서는문제가됩니다이사에서는유학생들에게입북을권유했는가라는부분도문제가되고있습니다지난92년귀순한오길남씨는독일에서송교수로부터입북권유를받았다고주장합니다같이그저같이얘기하고했잖아그같이북한으로가기전에내가북한으로가기전에우리사람하고오라그래가지고예송수리가권유했잖아그러나망명직후그가한진술에의하면자신에게입북을권유한사람은김모씨라는제독교포였습니다독일에서오씨와송교수모두를잘알고지냈다는양종욱씨역시이같은주장을뒷받침해주고있습니다그분의소개로기억에뭐베를린의어떤숲비슷한데인가뭐산기슭인가숲비슷한데서이북그쪽사람을만나가시고접촉이됐다고뭐이렇게정도로얘기를들었습니다그과정에서쭉얘기몇차례걸쳐서이런저런얘기속에송도율선생님이뭐권해서갔다든지보냈다든지접촉을시켜줬다든지이런말은전혀없었습니다송교수의부인정정희씨는아들송린씨와함께국법법폐지운동에적극동참하고있습니다이것이야말로송교수의무죄를입증하는노력만큼이나중요한일이라고믿고있기때문입니다네이동희 PD 이송도율교수가위반했다고하는국가보안법관련조항들의내용을다시한번좀알기쉽게정리를해주시죠화면을보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모두세가지사항인데요、네、제3조방국가단체구성6조잠입탈출제8조회합통신이부분에、네、송교수의행위가저촉이된다는것입니다、네、3조는그정치국후보의원부분이여기에해당됩니다、네、지도적인임무를수행했다라는거고요、네、그다음제6조잠입탈출부분은10여차례에걸쳐서북한을방북한사실이여기에해당이됩니다그러니까 、네、 구성원의지령을받거나또목적수행을위해서、네、 잠입탈출했다이런、네、 부분이고요、네그다음제8조회합통신부분은송교수가한6차례학술회의를주도를했습니다남북학자들간의학술교류였는데요네네그부분이지령을받은자와회합통신이런부분에해당이된다라는내용입니다네근데이동희 PD 현재남북간의경제문화교류등이활성화가되면서서로왕래하는사람들이굉장히많잖아요근데북한을방문했다는것만으로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을 처벌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 행위가 친북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친북 행위를 정의 내리다 보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법조문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친북 행위로 규정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네. 판단이 상당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0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송두일 교수에게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남북 학술 회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남북 학술 회의 개최를 주도한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 제8조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반국가적, 또 북한을 이렇게 이적 목적, 반국가적 이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행했다. 근데 이 학술 회의는 이미 여러 차례 열렸고 또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95년에 시작된 학술회의는 지난해까지 북경과 평양을 오가며 총 6차례 열렸습니다. 이대에 참가한 남한 학자만 해도 100여 명에 이릅니다.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이라크 전쟁을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가 남북 학술회의의 개최를 주도한 이유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주체 사상을 전파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이 남북 간의 그 중계 활동 같은 것도 순수하게 진짜 교류 협력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북한에 대한 공작 차원에서 충실하게 그것을 따르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 뭐 첩보 수집이 됐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참석했던 학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고 하던가요?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너무도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할 이야기 다 했고 북한도 아무래도 할 이야기 다 했고 그래서. 99년도 해가 그때 거기에 하도 우리가 이쪽에서 간 사람들이 하도 그 되게 자기들 이야기 빡세게 이제 그 막 공격하고 해서 그래서 아마 그 회의가 매년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남북 학술 회의를 두고 이적성 시비를 거는 것은 명백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위 조직을 하고 이 조직이 뭐 폭력 혁명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정법 위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처벌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선진국, 우리보다 더 학문의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도 그런 식의 소위 말해서 무슨 그 국가 전복을 음모했다지 이렇게 하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가 안 가고 소위 학문 활동을 했다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다지 이걸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송두일 교수 구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학문과 사상의 자유만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Verstoß gegen die Meinungs- und Wissenschaftsfreiheit. Professor Song hat jahrzehntelang wissenschaftlich als Soziologe in Deutschland gearbeitet und auch unbequeme kritische Thesen über Korea, über beide Koreas veröffentlicht und sich dafür eingesetzt, nach der Wiedervereinigung bei uns, dass ein ähnlicher Prozess hier einsetzt. 독일에서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받은 송 교수의 연구활동과 저술 내용이 친북적이란 이유로 간첩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학문과 사상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얘기가 자의적으로 이걸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친북 목적을 가지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 근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목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유사한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이걸 끄집어와서 이 사람을 처벌을 하고 동일한 행위를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그 목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처벌을 안 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국법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국법법의 가장 큰 폐단의 하나로 지적하는 부분 역시 바로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처벌입니다. 지난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된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씨 사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민 씨가 간첩죄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의 기밀을 누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가 됐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을 사실 확인해 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다 아는 사안을 국가 기밀을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적 문제와 그것을 그 내용을 해외에 있는 통일운동하는 범민련에 일하는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로 몇 마디를 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누설이라는 행위로 걸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내용과 조준국 PD, 이 그림은 그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라는 작품 아닙니까? 예, 검찰은 이 작품이 위쪽은 북한을 풍요롭게 표현했고 아래쪽은 갈등과 모순이 많은 남한을 그렸다며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작가를 기소했습니다.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확정받게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산꽃이 활짝 핀 우리 고향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향을 그린 그 동네를 김일성의 생가라고 이제 얘기하고, 망경대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백두산은 김일성의 성산이다, 혁명의 성산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화백은 자신이 작품에 묘사된 전경이나 등장인물은 모두 자신이 직접 사진으로 찍은 것을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사진 그대로네요. 네. 그러나 감정서에는 곤충체를 든 어린이 등은 북한의 잡지화보와 유사하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백은 이 부분 역시 국내 잡지의 화보를 보고 그린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 감정은 누가 한 겁니까? 그림 감정은? 그림 감정은 그 홍하고 그 남파 간첩이에요. 남파 간첩. 남파 간첩이?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광주 항쟁 때 이제 그 뭐 남파돼가지고 선저 선동하러 내려왔다가 이제 잡혔다고 이제 떠들 신문으로 떠들었던 사람인데. 거기다 표충망을 가지고 말해 아이들이 뛰는 거라든가 이런 건 이분이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눈을 볼 때 무슨 미술 조사를 해야만 미술에 대한 그 내용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과목으로서 미술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림을 들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예? 뭐 하는 그림 같아요? 농촌이라는 그림 같죠? 종교적인 색채가 좀 짙다고 봤어요. 그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이게 압수당한 네. 그림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징역도 붙다고. 징역. 그건 당연히 갈 만한 거죠. 뭔가 삘이 오는 게요. 예. 어떤 삘은? 그냥 부드러운 삘이요. 자연스럽잖아요. 찬양한다든가 고무, 찬양 고무라든가 또는 뭐 적을 이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 이런 개념 해석에 굉장히 광범위한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처벌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적용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적용을 안 하면 처벌 대상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2% 정도가 국가보안법을 개정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더 그러네요. 예, 그러나 여전히 존치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법적 장치를 없앰으로 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장애만, 지장만, 혼란만 분열 나아가서 뭐 폭력 사태나 폭동 안 일어난다 보장 있겠습니까? 좌우 진보와 보수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등등 그렇게 나라가 시끄럽게 자초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처럼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지난 8일 독일의 주 북한 대사관 측은 송두율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공문으로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문도 그 의미가 없죠. 그 북한이 우리나라 헌법상 반국가 단체고 아 헌법상 반국가 단체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단체일 뿐이지. 그죠? 북한이 어째서 반국가 단체냐? 그건 분명한 독립된 국가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한이 당국자 회담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가원수가 북한 방문했었죠. 유엔에 동시 가입했죠. 그런데 어째서 그게 반국가 단체냐 이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반국가 단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검찰이 만든 공소장에서는 반국가 단체로 보고 대외적으로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는 외교나 국방, 외교나 뭐 이쪽 국제적으로는
독립된 국가로 보고, 그 다음에 당국자 회담할 때는 대등한 국가적 지위로 보고, 이게 일종의 정신분열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송도일 교수의 재판은 북한이 국가냐 반국가 단체냐라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입증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럼 결국 변호인이 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됐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은 공인된 국가로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 속에서 이 송 교수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이게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먼저 법원에서 이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뭘 어떻게 그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민주화와 경제 송도일 교수는 국민 앞에서 그간 자신의 행위를 사과했습니다. 진위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실정법적인 처벌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감당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참여자가 되어 남북 모두를 끌어안는 화해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끊어질 성질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인이라는 표현은 전향을 못하지 않고 검찰 처벌에 대해서 전향 의사는 없으신 거죠? 이미 법으로도 폐지된 사상 전향을 들먹이며 더 높은 수위의 반성을 강요받았습니다. 그의 그 사고 영역이나 직접 스펙트럼이 사실은 매우 하나로 규정 지을 수만 없는 굉장히 다양성 있는 훌륭한 학자입니다. 단지 그가 왜 남한에 와서 저런 고초를 겪어야 하냐 하면 지금 반국가단체 가입 등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도 있지만 그 자체보다는 그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학자로서의 양심이라면 또 북한도 보고 남한도 봤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념을 체제를 선택을 해갖고 오늘날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어느 체제가 상당히 우월할 건가 자기 이념의 선택이 좀 착오가 있고 잘못이었다면 그것에 대한 반성과 말이죠 솔직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2004년 7월 지금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대상일까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경계인 송두율은 아직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통일학술회의처럼 뭔가 모임을 주선하려면 남한 정부와 일정하게 관계가 있든지 북한 정부와 일정하게 관계가 있든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어느 한쪽과는 관계가 있어야 실제로 의미 있는 이 남북 화해 모임을 조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아주 순결한 경계인, 이건 남북 이 대치 관계에서는 존재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순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계인이 아니다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오늘 송도일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보안법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은 법률임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남과 북이 서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도 맞지 않는 그래서 초래되는 심각한 의견 대립과 갈등이 치르지 않아도 좋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과거와 달리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최근 우리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쪼록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사회의 정신분열증적 상황이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7대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